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주식 전문가 찐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찔링님 빨리 나와달라고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네. 났어요. 아니요, 지난주부터 정말 찔링님을 빨리 모셔달라 이런 요구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돼. 거창해. 오늘도 오늘 저희도 시원한 또 네, 물어볼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네. 빠르게 또 진행하시죠. 저희가 바로 가시죠. 또 네, 네. 가겠습니다. 그냥 ADR 종목. 네. 네, 요번에 이제 그 중국 총리가 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네. 또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이제 제안을 좀 이제 저희가 풀겠다. 약간 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좀 나오면서 네. 알리바바부터 해서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지난번 출연이 3월 초라서 네네. 오늘 업데이트하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당장은 좋은 거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예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린 거는 이 중국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범화, 규제 작업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첫 해에는 막 세게 벌금하고 행정처벌하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2020년 12월에 발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정책은 이 6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아예 6번 한 단락을 통째로 반독점 강화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 12월 작년 말의 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거는 한 단락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 한 문장으로 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은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첫 해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좀 들어간다. 물론 명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정부에서 네. 발표하는 어떤 표현이 항상 좀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올해 3월 16일에 려허 부총리가 금융안정위 전문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원문을 번역하면 이래요. 보시면 기존 방안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돈 작업을 추진하고 되도록 빨리 완료해야 한다. 빨리 완료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단계별로 보면 네. 확실히 2020년 12월에 제시한 거, 작년 말에 제시한 거, 이번에 3월 16일에 려허 부총리 제시한 거는 수위 조절이 분명히 느껴지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규제 스탠스가 좀 완화됐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ADR도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려허 부총리가 플랫폼 산업에 관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1, 2, 3, 4, 5번을 다섯 가지를 언급했어요. 여기 3번을 보시면 미국 ADR과 관련된 건데요. 네. 현재 양측의 감독관리 기관에서 양호한 소통을 유지해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고 구체방안을 형성하도록 힘쓰고 있다.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추진 중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플랫폼 규제 그 스탠스가 좀 나왔고 네. 완화 스탠스가 좀 나왔고 미국 ADR은 확실히 뭐 싹 다 깨끗하게 없어진 거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3월 16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이런 미국이나 홍콩에 동시상장하거나 또는 미국에 상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3월 16일부터 왜냐하면 이 려허 부총리 말이 3월 16일 중국 현지 시간 점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주가에 오후에 확 반등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3월 16일이 분기점인데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데 제가 또 양념 버전이 아니라 네. 담백 버전으로 해야 돼가지고 담백한 거 좋아합니다. 당장은 네. 좋은 거 좋아요. 근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화면은 여기까지 보고요. 중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플랫폼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큰 악재가 해소됐을 때 확 반등하죠. 근데 그 반등 기간이 일주일이 될지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2, 3개월이 될 수 있고 네. 근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희석화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투자자들의 투심이나 심리, 시선이나 판단 근거들이 또 다시 그 기업의 펀더멘털 예를 들어서 내수 경기는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산업 업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성장성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개선됐냐 아니면 유지되나 아니면 더 둔화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그 기업의 펀더멘털로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요. 요거는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중국 상해거래소랑 심천거래소, 중국 본토 증시에는 하나도 상장되지 않아요. 미국이랑 홍콩에만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사람들이 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게 2차 상장된 게 또 20몇 개 있어요. 홍콩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올해가 어떻게 될지. 근데 미국 증시는 뭐 미국 기준으로 가지만 홍콩 증시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 2000여 개 종목 중에 한 1200개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홍콩 증시는 중국이랑 연관성이 높아요. 근데 투자자 구성상 홍콩 증시는 미국 투자자 20%, 영국 투자자 20%, 중국 본토 투자자 20%, 나머지 현지 투자자. 근데 그 외국인 중에서 글로벌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 구성으로 보면 미국 증시랑 연동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홍콩 증시의 성격이 좀 퓨전 같은 그런 애매한 성격인데, 근데 굳이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 굳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면 아직은 미국이랑 연동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3월 16일 여허 부총리가 이렇게 명확히 얘기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뭔가 일해야 되잖아요. 승진하려면 부총리한테 잘 봐야지. 과패 KPI가 있으니까. 네. 근데 당장은 이런데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 쪽으로 언제 갈지, 그리고 홍콩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 올 한 해 어떻게 갈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19년 테슬라가 2020년 4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매년마다 올해는 전기차가 가고, 어떨 때는 전기차 가면 배터리가 가고, 또 태양광 같이 가고, 어떤 해는 반도체가 가고, 매년마다 그 상승세를 주도하는 업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연초부터 전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원자재나 그 금이나 이런 자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아직은 명확한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아직은 중장기적으로는 방심하면 좀 이르다. 네.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슈로서 봤을 땐 분명히 호재는 맞지만 네. 결국 펀더멘털로 봤을 때 펀더멘털이 바뀐 거 아닐까, 아직 불안감이 약간 남아있다고 정도 네.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중국의 공산당 같은 게 원래 뭐 상무위원회나 정치국원에서 뭐 서열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7인 20위. 그런데 네. 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원 중에도 상당히 네. 파워가 있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국이 저런 정책 발표할 때 내용,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보다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네, 말씀하신 거 이게 려허 부총리가 3월 16일 오전에 회의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점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비슷한 내용을 3월 11일에 한국으로 치면 금감원, 중국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위에서 3월 11일에 증감위 대변인이 16일에 려허 부총리가 말한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을 말했어요. 근데 그날에는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3월 11일에 그 뉴스를 네. 제가 대충 지나쳤는데 근데 비슷한 내용이 네. 근데 그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11일에 증감위 대변인이 말한 거는 왜냐하면 3월 10일에 미국의 그 SEC에서 그 다섯 개 베이징 얌차이나 홀딩스 그 다섯 개를 예비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린다고 3월 10일에 발표했어요. 네네. 그러면 하루 후에 중국 증감위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랑 소통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하고 있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계속 하락했어요. 물론 그날 뭐 전쟁 이슈나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없지만, 근데 3월 16일 나온 내용이 사실은 그날이랑 유사한 내용이었거든요. 전 3월 10일 그런 뉴스 나온지도 몰랐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3월 16일 중국 시간 점심이니까 한국 시간 1시 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책 발표할 때 누가 말하는지가 엄청 중요한 거네요.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극단적인 예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하는 거랑 제 14억 중에 한 명. 네. 이게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증감위도 엄청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부총리가 한 번 더 말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파건 두 분도 다 직장인데 미래셋 회장님이 직접 최파건이한테 지시하는 거랑 최 선생님이 장혜성 형님이 위에 부장님이나 그렇죠. 이사님이 지시하는 거랑 그 강도는 다르죠. 다르죠. 네. 확실히 그렇죠. 다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장기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화면을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네. 이게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 어려울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뭘 했다, 뭐 국방부 장관이 뭘 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사실 100% 판단 어렵죠. 예를 들어 아까 그 플랫폼 경제 4번 보세요. 기존 방안을 보완 개선하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좀 개선하래요. 그런데 규범 투명 예상 가능한 감독 관리를 통해 감독 관리는 계속해요. 그리고 빨리 정돈 작업을 되도록 빨리 완료하래. 요거는 플러스. 근데 파란불, 초록불 모두 잘 설치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제재도도 필요하다. 이제는 수위 강력한 제재는 작년 한 해 했으니까 이제는 수위 조절은 하되 근데 방치하는 게 아니라 혹시 뭔가 잘못한 게 발견되고 그러면 빨간불을 켜라. 빨간불. 네. 그래서 맨 뒤에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100% 플러스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수위 조절은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ADR 요 3번 단락을 보면 이미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고 고체 방안을 형성하도록 힘쓰고 형성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아직은 뭔가 미지수가 좀 남아있다고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는 지금 보면서 그 이렇게 제가 한글의 단어에 집중해서 보는 적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게 사실 그 표현이 한국어답지 않은 부분인데 일부러 중국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어답게 하면 그 원래의 그 뜻이 약간 소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 여기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인데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중국 5대 지수랑 화면을 보시면 홍콩 3대 지수 보면 려허 부총리가 16일 점심에 말했잖아요. 네, 점심 때. 그리고 중국 증시는 10% 상한폭 제한이 있고 홍콩은 없으니까 첫날 급등 홍콩은 완전 22% 테크, 17일 중국은 급등이 아니라 상승 홍콩은 급등. 이틀 급등해서 18일에는 약간 좀 쉬어갔죠. 숨 고르기 하고 21일에도 조금 그리고 22일, 23일에는 상승했지만 초기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훨씬 그리고 오늘은 또 좀 쉬고 그리고 또 하나 한 질문에 답할 때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우까지는 안 돼. 이게 미국 ADR 리스크가 사실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8년 3월 18일이잖아요. 저희 이해로는 미국 ADR 문제는 상패든 뭐 다른 제재든 이 문제는 2018년 3월부터 그게 출발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풀 버전으로 하려면 한 5분 걸리고 결론만 얘기하면 1분으로 끝낼 것 같은데요. 두 분이랑 저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데 1분 버전으로 갈까요? 5분 버전으로 갈까요? 진짜 저는 다 좋아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일단 1분 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3월 미중무역 분쟁, 물론 명칭은 미중무역 분쟁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발 중국 제재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무역 제재,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제재, 정치 제재, 외교 제재, 군사 제재,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통제, 온갖 수단을 통해 지금 또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중국을 제재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미국 ADR 상패 리스크든 뭐든 이 큰 틀 안에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지금 281개가 있는데 미중무역 분쟁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홍콩에 2차 상장한 기업이 지금 20개가 좀 넘어요. 근데 올해는 한 30몇 개가 더 상장할 거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36개에서 37개 정도 또 미국에 상장한 ADR 기업들이 홍콩에 2차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 홍콩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두 분이 홍콩 증권거래소 CEO예요. 어떨까요? 홍콩 거래소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 산업 정책이 아직 그 꼬리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상장하면 사실 상승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대거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면 이게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장 근데 홍콩 거래소가 물론 미국의 뉴욕이란 나스닥에 비해서는 아직 아시아 증시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많은 몇십 개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홍콩에 2차 상장하면 홍콩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쵸.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만의 생각일 수도 그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이 힘 겨루기라는 큰 틀 그리고 홍콩 거래소 입장에서의 그런 이익 그 측면에서 길게 보면 미국이 중국 제재할 때 그 제재하는 문제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권이나 군사나 이쪽으로 관련된. 근데 요거 ADR 제재는 ADR을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상한 제한 폭도 없고. 근데 다른 더 중요도가 훨씬 높은 미중 간의 힘 겨루기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사실 원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큰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냥 약간 정치적으로 네, 좀 그래서 어떤, 네. 저는 이 문제는 이 ADR가 뭐 회계 뭐 기준 맞냐 안 맞냐 그 문제는 이런 큰 틀에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근거이지.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중장기적으로 아직은 싹 다 깨끗하게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불안한 거네요. 1분이 결국. 넘었네요. 네. 또는 네. 제가 나중에 이 영상 업로드되면 밑에 네. 그 풀 버전 왜냐면 2018년 3월부터 이 ADR 리스크가 어떻게 경유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거를 워드로 친 거 있으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업로드한 영상 밑에 복사해 놓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언제나 찔링거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각각의 주제의 깊이가 저게 뎁스 있게 들어가니까 제한된 시간에 질문 두세 개 소화하기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중국 시장에 어쨌든 저점을 딛고 반등했던 계기가 네. 류어 부총리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과거에도 혹시 중국 시장이 이런 패턴으로 많이 밀린 상태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어떤 말을 통해서 반등의 계기가 됐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나요? 아니면 예외적인 사례였나요? 이번이? 저도 그 제 유튜브 이 방송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제 유튜브는 거의 이제 적시적으로 하니까 이미 거의 다 언급한 내용인데요. 네. 정리해드리면 사례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역사가 뭐 100년? 몇십 년? 한국 거래소는 역사가 한 60년 되죠. 근데 중국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는 1990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지금 91년부터 실제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몇 년밖에 안 돼서 매번 어떤 큰 변화를 겪는 사례는 있지만 그 사례가 또다시 똑같게 나타날 확률이나 또는 그 한 번의 사례가 통계적인 의미를 안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독자도 질문하신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례가 있는데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제가 시작할게요. 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니 이따가요. 네네. 그 려허 부총리가 주재하는 네. 회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전문회의. 네, 전문회의. 근데 이 금융안전발전위가 2017년에 설립되고 2017년 말에 국가 산하의 정식 부처로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고 일하는 거는 2018년부터예요. 그러면 18, 19, 20, 21, 4년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요 금융안전발전위 금융위로 약칭으로 할게요. 금융위가 회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례회의 매월마다 그냥 정례회의가 있고 하나는 전문회의. 근데 전문회의는 어떤 증시가 너무 급락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예요. 근데 이 전문회의는 긴급할 때만 소집하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3월 16일이고 3월 16일 전 그 18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최근 거가 2018년 10월이에요.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0일 2018년이 그 3월에 미중부 터지고 2018년 한 해 내내 중국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계속 하락하니까 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 네네.
상해 종합 지수, 심천 성분 지수, CSR 300 지수. 밑 아, 글씨가 너무 작네요. 죄송해요. 여기 밑에 2018년 9월, 11월, 2019년 1월 보이시죠? 예. 네, 그 전에 회의가 2018년 10월 20일에 개최됐어요. 네. 요때 개최했어요. 요 밑에 바닥. 네. 그래서 개최하고 10월 20일 기억해 두세요. 네. 2018년 10월 20일 개최하고 11월 19일까지 반등했어요. 근데 11월 20일부터 여기 바닥이 또 나오죠. 네. 요게 2019년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네. 근데 요게 상해 종합 지수고요. 네. 이어서 심천 성분 지수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20일 네. 한 달 동안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2019년 1월 3일에야 저점을 찍고 확 올라갔어요. 또 CSR 300 지수를 보면 그 등락 폭은 다르지만 네. 2018년 10월 20일 좀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이제야 반등. 근데 그 해는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다르죠. 공통적인 상황은 경기가 좀 둔화됐다. 물론 올해는 작년은 더 둔화했지만 두 번째 차이점은 그때는 미중국 분쟁이 글로벌 키워드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전쟁. 그래서 지금 하락한 그 배경이 2018년 그때 배경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계속 경기 둔화되고 증시 하락하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18년 당시에는 10월 20일 그때도 려허 부총리가 려허 부총리가 전문회의를 소집하기 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딱히 뭘 안 했어요. 금리 인하도 별로 없었고 뭐 경기 안정화 대책 뭐 그런 게 딱히 없었고 이게 회의 소집하고 2019년 1월 초에야 경기 부양 대책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확 반등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네. 화면은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네. 올해는 3월 16일에 말했잖아요. 근데 3월 16일 전에 이미 경기 안정화 대책들이 잇따라 나왔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올해 1월 17일에 MLF 공급하고 MLF 금리를 인하했고 1월 20일에는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를 인하했고 10bp. 요건 1월에 한 거고 네. 2월 달에는 2월 18일에 리 커장 총리가 지금 경기가 많이 둔화됐으니까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의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정책을 두 개 발표했어요. 2월 달에. 그리고 나서 3월 16일 오전에 그 려허 부총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나왔고 아까 그 다섯 가지 1, 2, 3, 4, 5 거시경제, 부동산, 미국 ADR 플랫폼, 그리고 홍콩 증시 안정화. 그리고 나서 오늘이 3월 24일이죠. 3월 21일에 또 하나 큰 게 나왔어요. 리커 지앙 총리가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규모적인 증치세, 한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그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대적으로 올해는 면제하거나 많이 환급해준다. 환급해줄까? 그 금액이 올 한 해 중국 위안화로 1.5조 위안. 지금 중국 위안화라 한화 환율이 190이니까 1.5 곱하기 190. 그러면 한 185조 원 한 해. 그러면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되는데 특히 1.5조 위안 중에서 1조는 아주 작은 기업, 중소기업 말고 중소기업 안에서도 작은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게 1.5조 위안에서 1조 위안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1월부터 지금까지 많이 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 20일 여후 부총리 그때 발언이랑 지금 상황, 물론 저도 반등하면 좋겠지만 똑같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3월 16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반등했잖아요. 지금까지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 네. 그래서 이게 반등하고 옛날처럼 W자처럼 쌍바닥이 이룬 후에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3월 16일이 진짜 바닥을 간지 저는 아직은 좀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 현지 증권사가 한 100개 정도 있는데요. 한국은 한 40, 50개로 축소된 것 같아요. 100개 정도 있는데 한 상위 20개 증권사가 주간마다 시황 보고서를 냈는데 보통 중국 증권사는 일요일 오후에 주간 시황 보고서를 발간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거는 지난주 일요일. 그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발간. 지난주 일요일에 나온 상위 한 20개 증권사 보고서를 쭉 보면 대체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닥이긴 한데 찐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 구간에 네. 들어왔다. 이거 1번. 네. 왜냐면 일단 사실 바닥은 바닥이다. 여러분 네. 두 분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든 너무 100% 절대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게 도망갈 그게 없잖아요. 제가 그걸 잘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직장인이라서. 네. 그런 것 Sorry. 같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16일 분기점으로 16일에 호재가 나왔지만 네. 이게 진짜 바닥이 아니고 한 번 더 W인지 뭔지 한 번 더 바닥이 확인돼야 이제 간다. 좀 두 2019년처럼 2019년 네, 1월처럼 좀,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도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3월 16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지금 그 호재가 나와서 지금 사실상 6-7개 거래일밖에 안 지나서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그 과도기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하루하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되는구나. 초기에는 급등 그리고 그 후에는 상승 이틀 상승 또 하락 근데 상승폭이 좀 떨어졌다. 3-4월이 좀 중요한 과도기가 될 것 같아요. 3-4월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증권사들 의견 두 가지로 갈리긴 했지만 V자형의 바닥이거나 W자형의 첫 번째 바닥이니 어쨌든 바닥권에는 있다는 의견은 네, 공통적인 대부분 거네요. 대부분 그 보고서 제목이나 요약 단락 그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은 바닥 앞에 아마도라는 단어가 붙이고 또는 바닥 확인했다라기보다는 바닥 구간에 진입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조금 네. 애매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우 진짜. 근데 이게 좀 시원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증권사에 있고 현업에 있지만 네. 이 바닥이란 걸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바닥은 정말 지나봐야 그게 바닥인지 그리고 확인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하긴.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8일 정도 됐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3월 초에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정치 바닥, 투신 바닥, 증시 맞아요. 바닥, 경기 바닥 네. 정책 바닥은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오케이 끝났다. 투신 바닥은 3월 초 나왔을 때랑 비교해서는 3월 16일 여호 부총리 그거 있으니까 어쨌든 투심은 좀 개선됐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다. 네. 증시 바닥은 16일에 1차 바닥을 확인했는데 이제 3-4월에 어떻게 될지는 하루하루 지켜봐야 된다. 경기 바닥은 한 가지 호재는 3월 15일에 발표한 실물경제지표가 1, 2월 합계 합산치예요. 근데 그게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하는 실물경제지표는 이번 달 3월치예요. 다음 달에 발표된 그 3월치까지 잘 나오면 아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수치가 낮지만 그래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개선될 것 같은 조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 네네네. 아 이거 듣다 보니까 다음 시간도 너무 기다려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진짜, 있어서 와, 진짜 제가 짧은 몇 시야.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싶어요. 그 이번에 알리바바 실적 발표하고 텐센트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알리바바 텐센트의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규제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번 실적 발표 성장이 둔화된 건 괜찮은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낮춰질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장이 낮아졌다가 탄력적으로 회복을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년 한 해를 1, 2, 3, 4 분기로 나누면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분기별로 나누면 3, 4분기가 가장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2월 24일에 실적 발표했고 텐센트는 어제 오후에 발표했어요. 근데 두 기업이 사실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주요 사업도 다르고 근데 텐센트의 4분기 실적을 요약하면 3분기의 둔화세가 계속됐다. 근데 어쨌든 려허 부총리의 지시사항 발언이라고 정의할지 지시사항이라고 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그 규제의 피크 시기는 끝났다. 그러면 4분기는 그 규제가 반영된 거고 물론 규제 외에도 내수 경기 둔화 뭐 그런 요인들 단순히 실적 둔화가 규제 때문에 둔화됐다.
이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강도 면에서는 규제가 크다. 그리고 이번에 료허 부총리가 구체적인 산업에 대해는 플랫폼이 또 사실 게임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텐센트 실적 중에 가장 많이 둔화된 게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텐센트 매출 중에 게임이 30% 차지하거든요. 네. 텐센트가 2003년에 설립됐고 2010년도 과거에는 게임 비중이 제일 높을 때 8-90%인데 지금은 게임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30%가 큰 비중이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는 게임의 실적이 가장 많이 둔화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혹시 내수 경기가 2분기부터 좀 개선되고 그리고 규제 강도도 좀 수위 조절해서 떨어지고 그러면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이론적으로 올해는 좀 개선돼야 돼요. 하지만 2017-18년 전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호황기는 사실 2010년대죠. 호황기로 원상 복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어떤 산업의 흐름에 의해서 따라 흐른 그거는 비정상이고 네. 그래서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징동이든 2분기에 발표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1분기는 과도기라서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해 실적이나 흐름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야지 어느 정도 2분기도 좀 더 좋아지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텐센트랑 알리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진짜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분기가 진검승부가 될 것 같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내용은 또 유튜브 찐중투. 네. 감사. 네. 저번에 출연하고 한 몇백 명이 구독해주셨어요. 오늘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네. 찐중투죠. 네. 찐중투.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아, 예. 너무 좋은 얘기 컨텐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근데 저 혼자서 하고 있어서 네. 공유하고 싶은 경제, 경기, 산업, 경기 여러 가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네. 왜냐면 저는 중국 현지 위주로만 보니까 네. 근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해요. 네, 맞아요. 또 일도 하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네, 깊이 있는. 아니요. 기대치를 낮춰서. 아, 기대치 낮춰서? 알겠습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들 기다리셨을 찔링님 함께 했고요. 찔링님이 너무 보고 싶은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찐중투로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오늘 저도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ADR 기업들에 대한 노이즈를 완전 해소로 봐야 되는지 여전히 맞아. 불안하다고 봐야 되는지가 네.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은 아직 약간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 상황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저 역시 약간 긴장하면서 조금 더 내용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장우석 부장님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